킬로그램이네. 잠깐만, 한 명당 6킬로 먹는 거예요? 한 명. What? 한국인. 안녕하세요, 독일에서 온 엘레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독일에서 온 눈이 초롱초롱한 에밀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한국에 산 지 한 5년 반 정도 됐어요. 선배, 인생 선배. 전 한 6개월 됐어, 지금. 근데 어떻게 6개월 안에 이렇게 한국어 잘하게 됐죠? 아, 전 오기 전에 배웠어. 아, 오기 전. 근데 확실히 처음에 혹은 안 되는 것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음식도 그렇고, 뭐. 은행도 그렇고. 은행도 그렇고. 일상 문화? 네. 저한테 아침 제일 힘들었어요. 왜냐면 독일 사람들 아침에 빵 먹잖아요.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, 맞아요. 아침에 밥 먹잖아요. 그것 때문에 약간 방집 계속 아침에 찾아가지고. 이제 괜찮아요. 저 지금 밥 없이 살 수 없어요. 한국인 되는 과정. 되는. 뭐 저는 김치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진짜 못 먹는 김치도 있어요. 너무 냄새 강해서. 그리고 한국 음식에 마늘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인정.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한국에서도 생마늘 가끔 먹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생마늘 절대 못 찾을 거예요. 안 먹어요. 확실히 뭐 구워서 아니면 다른 음식 좀 들어가서 먹을 수 있지만 네. 그냥 생으로 나오는 것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냥 맛이 때문에 요리하면서 그거 들어가는데 생마늘. 근데 전 먹어요. 아, 이제 한국 와서? 아니면 아니, 예전에도 먹었어요. 아, 진짜요? 왜냐면 우리 엄마 마늘 건강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생마늘 먹었어요. 소금 찍고 먹었어요. 아, 그냥 마늘 많이 먹는다는 그런 말 들었는데 네. 마늘에 민족하지 아직 못 들어봤어요. 아,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 이거 뭐 킬로, 아, 킬로그램이네. 잠깐만, 한 명당 6킬로 먹는 거예요? 한 명. What? 한국인. 약간 어렸을 때부터? 아기 때부터? 1년도. 아, 지금 좀 충격받는 중이요. 이거 그러니까, 근데 미국이랑 비교하면 4kg도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한국인들 어떻게 6kg 먹어요? 미국에서도 많이 먹는 줄 알았거든요. 왜냐면 미국에서도 네. 뭐 마늘빵이라든지 뭐 피자 네, 같은 맞아요, 거 맞아요, 그런 거 좀 많이 먹잖아요. 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진짜 몰랐어요. 독일 나오지도 않았어요. 일본은 0.2kg이면 독일은 0.1? 아니 저 적을 수도 있어요. 0.05? 1? 그 정도? 0.05? 뭐라고요? 거의 이건 마늘 만드셨어요. 야, 이거 가짜 여러분? 아니죠? 이거 페이크 아니죠? 우와, 어떻게? 옷. 약간 제가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한국에서도 약간 마늘 쉽게 먹어도 먹는 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10킬로 나와요. 마늘로 된 반찬 따로 있나? 내가 모르는 반찬. 약간 좀 보이지 않은 아, 그 히든 맞다. 마늘. 저도 떡국 만들었을 때도 마늘 들어갔어요. 전날. 떡국에서도? 네, 떡국도 한 두 개 들어가요. 아, 진짜요? 네. 근데 제가 아마 두 개 하면 한국인 한 5개, 6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도 저도 이제 마늘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. 한국에 네. 사는 동안.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고 하면 마늘 촉각들 있잖아요. 그럼 한 2, 3 촉각 넣을 것 같아요. 약간 작게 네. 자라서. 네. 저도 한 두 개, 세 개. 근데 한국 사람들 한 10개 넣는 거 아니에요? 조금만 넣는다는 뜻이죠? 다 넣는 거 아니에요? 와요. 조금이라고요? 이거 좀 많이인 것 같은데요? 그 정도면 마늘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진짜 이 정도 넣으면 그럼 9kg, 8kg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해했어요. 야, 이거! 이거죠? 이거 한 40% 마늘이요. 그러니까. 이거 거의 한 킬로일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. 되게 자연스럽게 넣었어. 처음에 근데, 이제 밥인가 했는데 약간 햇반 같은 거. 근데 멀리서 보면 밥인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마늘 치킨. 이거 맛있죠. 맛있겠다.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심됐거든요. 약간 마늘이랑 치킨 좀. 근데 시켜봤더니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요? 냄새 나왔어요? 다음날에? 그건 제가 직접 확인 못했지만 일단 코리아에서 저한테 말 걸지 않았어요. 뭐 마늘 냄새 난다고. 근데 약간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. 약간 치킨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마늘 살짝 더 부드럽게 만든 거였죠?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. 맛있겠다. 저도 먹어보고 싶다. 이거 너무 우와, 마늘 보쌈? 장마탱이죠. 아직 먹었어요? 네, 뭐 전 보쌈 알죠? 자주 먹어요. 근데 마늘 보쌈 아직 먹어본 적 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맛있는 보쌈 플러스 맛있는 마늘 합쳐서 예쁜 결혼하는 그런 느낌?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질문, 마늘 보쌈 먹고 쌈 만들면서 또 마늘 나와요?
역시 한국인. 마늘, 꼬마늘, 꼬마늘. 아, 그쵸, 그쵸. 이거 마늘 부삼의 친구죠.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종류의 족발 익숙하니까 이거 보면 좀 이거 뭐지? 이거 족발이라고? 의심될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서 마늘이 살짝 그... 가비아 같아요. 맞아요. 여기 마늘이 가비아 같아요. 독일인한테 이거 소개하고 가비인 줄 알았는데 먹어봐서 이 마늘이야. 몰카 합시다. 독일 사람들은. 아 근데 이거 독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종합이라. 근데 그 정도는 우리 마늘 안 넣어요. 그거 맞아요. 그거 좀 새우보다 마늘 더 많은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이건 마늘 새우이랑 먹는 거예요? 아니면 새우 마늘이랑 먹는 거예요? 이거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지? 그냥 마늘 너무 많았고 새우 좀 부족했나? 이 집안? 근데 독일인은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. 이건 나와서 이거 감부스 있냐? 왜 마늘 그렇게 많아요? 화낼 수도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마늘이구나! 미쳤어! 와, 맛 보이지도 않네. 마늘 너무 많아서. 이렇게 보면서 진짜 10kg 아니면 6kg 나올 수 있는지 알았어요. 이해해요. 심지어 이거 버섯인 줄 알았어요. 이제 첫눈에. 그러니까요. 버섯처럼 생겼어요. 뭔가 이상하지? 그냥 뭔 버섯이지? 근데 버섯 아니더라. 마늘이구나. 와우. 이거 보기만 해도 입이 매운 느낌 나요. 밥은 안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솔직히 말하면 밥은 어디 있어요? 아래 있어요? 아래 있어야죠. 볶음밥이니까.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. 왜냐면 한국 학과 나왔잖아요. 잠깐만. 오. 어떤 왕국 어떻게 생겼냐면 호랑이랑 곰이 사람 되고 싶었어요. 아 그거! 저도 알아요. 곰이 뭐 100일 동안 마늘이랑 뭐 네. 다른 것도 먹고 약간 어떤 풀 먹다가 이제 사람 돼서 그 왕국의 왕이랑 결혼했죠. 그래서 이렇게 한국 나온 거예요. 아, 저 기억나요. 저도 배웠어요. 그래서 확실히 깊은 역사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독일에서 그런 역사 약간 없어요. 뭔가 먹으면 좋은 듯 좋은 의미? 그러니까 진짜 약간 동화책이라고 해야 하나? 약간 그런 이야기에서 나올 정도 중요한 음식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 좀 신기하고 그리고 뭐 건강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건강. 전 약간 문화적이에요 지금. 맞아. 궁금해. 미래에서 그거 줄을까 아니면 높아질까. 그러니까요. 그거 너무 궁금해. 10kg 넘는 날 올까. 아, 15kg 될 수도 있어요. 그거 맞긴 해요. 배고파졌어요? 저도 배고파졌어요. 저 지금 먹어보고 싶은 음식 진짜 많이 생겼어요. 맞아요. 마늘 보쌈, 마늘 족발, 마늘 볶음밥, 보도였죠. 마늘 치킨 나오는 게 다.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마늘 좋아하는 것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거 몰랐어요. 이 정도는 와 상상도 못했어요. 네, 상상도 못했어요. 약간 오늘 뭐 좀 좋은 거 배운 느낌 들었어요. 네. 여러분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안녕.